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의 박등우바세자무바이 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문수사리 최길 바라자 행여 선견자 제주동자 우여우왕영지사 로포의 장면과 우염조광 대광왕 구동우화전에매 우바라장자인 바시라선우상성 사자인신과 소리 이실기라그사인 관자제존여정치 해천안주주지신 마산다연 주야신 개부수하주야신 대원영진여고여도난구반여하야우이천주방별무동야중예가 현성연호해탈자 노을양자무승군 체계역경바라문자득생동자 유등여 미덕보살문수등 보현보살미진 사업해 은진내 상수교 자나불 어려나장 세계해 조화장엄 대범로 시방엄 대세계 역사급여 상원 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노사나 열애명호 사성계 왕명각품 문명품 정해현수승이 수량 보살 여척을 부사 열애 십신상 공덕품 보현행거 열애 이세간 포입법계시 십만개 성경 삼십구품문맘교 풍성차경 신서지 초발심시변정가 성계 법성을 영무이상 대법부동 본래저 공명무상자를 재중지소이비여명 금미묘 불수자성 수련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주일체다 삼시방 일체인중여겨시 무량법적일량 일연득시 무량법 구세십세 호산경 인불단남객 별성 초발 신지연명가 능님의 인삼매중 본칠여의 부사이 우고입생 바로 중생수기 등미시고 행자원 본제 성교처의 비가수군 특자라 이다란 무진보 장엄복계실보전 궁자실제중도사 환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왕왕 물환경 강설 63권 입법개품 제4 점안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펴주십시오. 거룩하신 선지식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선지식과 한데 모였으니 이것은 저희들이 광대하고 훌륭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은 친견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그 이름을 듣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세상에 나타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받들어 섬기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가까이 모시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마주 대하여 뵙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있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선지식은 따라다니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은 이제 만났사오니
이것은 훌륭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식은 누구이며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지금 여기서 마주하고 있는 대방광골 화엄경이 곧 그와 같은 선지식입니다. 부디 지혜의 눈을 뜨고 달리 찾지 마십시오. 이법계 부문 아시다시피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칭견하려 다니면서 법문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글 가운데 선지식에 대한 내용을 선지식은 참 만나기도 어렵고 세상에 나타나기도 어렵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뭐 선제동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그 내가 섬길 만한 선지식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그 어려서부터 당대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그 칭견했습니다. 그 당시로서의 선지식이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참 복이 있는데 뭐 그 경학을 가르치는 스님으로서는 운호 스님, 타노 스님, 관응 스님, 또 뭐 월운 스님, 각성 스님, 또 지관 스님 이런 이들까지 다 그 칭견하고 또 이제 강의도 직접 듣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운호 스님이나 관응 스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오래 듣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관응 스님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 특별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유식 강의도 하시고 직지사에서 그 염성 강의도 하시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같이 살면서 뭐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또 관응 운호 스님도 상당히 뭐 거기서는 그 역경 연수원에 내가 들어가서 운호 스님 그 지시를 직접 이제 받았고 타노 스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방에 다니면서도 이제 당시 이제 뭐 내가 이제 법무사에서 처음 만난 동산 스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걸망지고 다닐 때 효봉 스님이라든지 또 여기 저 경공 스님 같은 분들에게도 한 두 철씩 뭐 전강 스님 또 춘성 스님 그 다음에 뭐 성철 스님 구산 스님 등등 범용 스님 같은 이들 참 아주 훌륭한 선지식들 많이 그 칭견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푹 빠져지지가 않는 거야. 푹 빠지지 않아. 그래 내가 어떤 스님들은 보면은 어떤 회사에 가서 보면은 어떤 스님들은 우리 또래 어떤 스님들은 아주 그 스님에게 푹 빠져가지고 정말 뭐 이 세상에 둘 데 없는 그런 그 뭐 과거 부처님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참 저 스님은 복도 많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이제 선방에 다닐 때도 이제 서장하고 그 선녀하고 임재록을 이제 세 권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임재록이라 그래봐야 안판문고 조그만 손바닥보다도 작은 책이고 서장은 보통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선녀도 교과서 그러니까 책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것을 늘 지니고 다니면서 책 속에서 선지식을 찾고 그 책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선지식의 가르침이라고 늘 그렇게 이제 의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식을 이제 참 필요한 부분이긴 하면서도 이 말세에 와서는 그렇게 이제 선지식을 보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안목이 있어야 또 그 분을 그렇게 제대로 이제 보게 되고 화엄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엄경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엄경을 좋아하지만 그게 각자의 그 지식과 소양과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차원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경을 두고 선지식이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두고 선지식이라 하든지 그런 것이 다 그런 그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시대 우리에게는 참으로 참 그 내 마음 전체를 던질 만한 그런 그 선지식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지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환경을 선지식으로 삼자. 그 안에는 이제 수많은 선지식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 한 권씩 더 이제 돌아갔는데 이 책 좀 들어주십시오. 이 책. 책 제목이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이랬어요. 이스님이 이제 보각 스님이라고 성가대학에 다녔던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님을. 그런데 엊그저께 조선일보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스님에 대한 기사가. 그러면서 이 책을 소개를 했어. 그래서 바로 출판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스님 소문은 조금씩 들었습니다. 이스님은 성가대학 교수로 한 35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그런 그 모범이라 할까 그런 그 생활상을 조금은 그 들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책 읽기도 전에 주문부터 했습니다. 주문부터 하고 스님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 이제 조선일보 그 신문 기사에 이스님은 복지를 전공했거든요. 평생 복지 운동을 했고 우리나라 그 특히 스님들 복지사들은 한 반 이상이 이스님 제자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복지에 대해서 훌륭한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이 책은 이제 교수 생활 다 마치고 정년 퇴임하면서 퇴임 기념으로 법문하고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생각하다가 이 책을 만들어서 이제 선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조선일보 기사가 쭉 이렇게 나 있고 대담한 게 나 있고 그래요. 그 내가 이 책을 이제 다 읽진 않았는데 뒤에 뒷부분 선생님들 좀 넘겨주십시오. 저기 291페이지 예. 291페이지 보면은 보각 선생님 인터뷰가 있어요. 일생 살아온 데 대한 인터뷰라. 물론 이 속에 평생 살아온 것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다 읽었어. 앞에 그런 내가 띄엄띄엄 읽었고 요 뒷부분은 내가 다 읽었는데 참 훌륭한 스님이라 오늘 그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 나왔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스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스님 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스님 이런 이들이 있는 이도 있고 없는 이도 있고 있다면 또 어떤 스님이다라고 하는 나와의 그 인연되는 사람들을 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뭐 많은 앞에 선지식들을 이제 열거를 했고 또 그동안 뭐 50여 년,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많은 그 선배 스님들을 그 친견하고 또 모시고 밑에서 또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 보각 스님 같이 훌륭한 스님을 못 봤어요. 보각 스님은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고 소문은 가끔 이제 들었고 어떻게 사는지도 들어서 조금 알고 있고 또 특히 여기 인터뷰 글에서 내가 이제 보고 알았는데 물론 내 판단이고 내 기준입니다만은 나는 이와 같이 훌륭한 스님을 못 봤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스님 하면 스승없이 나는 이 스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보각 스님을. 물론 뭐 업적을 많이 남기신 그런 스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이 보각 스님을 제일 첫 손가락을 꼽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요 뒤에 아까 내가 소개한 그 내용, 인터뷰한 내용만 스님들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 앞에 있는 글 다 읽으면 좋지만은, 다 읽어지겠어요? 그건, 그렇다 손치고, 인터뷰한 글만 다 읽어보십시오. 요거 금방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한 20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듣던 소문하고 여기 인터뷰 내용하고 하나도 틀리지가 않고, 참, 정말 타고난 보살이구나. 그리고 이 스님 말이 부처님도 이 시대에 왔으면 복지사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함부로 말 못하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시대에 왔으면 복지사였을 것이다. 부처님이 하신 일이 결국은 복지일이에요. 당신이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만 중생에게 베푼 것이 결국은 뭡니까? 중생을 위하고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고 하고 중생들의 미혹을 일깨워주겠다고 한 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건 아주 차원 높은 복지야.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거 역시 복지입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같이 이치를 깨우쳐주는 거 역시 복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스님 표현이 맞아. 부처님도 이 시대에 왔으면 훌륭한 복지사였을 것이다. 그래요. 뭐 법만 가지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중생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문에 보고 바로 그 순간 그날이 금요일자 신문이었어요. 바로 이제 출판사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토요일 날 도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저께 도착이 돼가지고 바로 갔다가 이제 지금까지 읽고 그래서 참 스님들에게 선물하기를 잘했다 싶은데 한번 스님들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때문에 그 많은 스님들을 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친견해보지 못한 이 스님을 이 시대에 한국 불교가 자랑할 만한 스님, 한국 불교가 내세울 만한 스님, 또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스님, 스님다운 스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불교는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생을 위한 실천에 있는 것이고 그 실천을 이 스님은 100% 정말 실천에 옮기신 그런 분입니다.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뭐 거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뭐 잘 알겠죠. 잘 알겠지만은 내가 한 번은 뜻 이제 들었어요. 그 스님 뭐 그 방에서 생활하는 거라든지 한마디로 그렇게 법문자라기로 5대 법사에 들어간다네. 나는 이 책 보고 알았어요. 5대 법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스님이 한 분 들어가는데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교수 월급 받고 그 다음에 뭐 원고료 받고 뭐하고 했는데도 도반에게 밥 한 끼 산 적이 없대요. 세상에 짠돌이로 유명한 스님이라. 그러면서 35년간 교수 노릇하면서 이래저래 모은 돈 30억인가 40억인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저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 복지에 다 쓰고 다 보시하고 그런 스님이라. 도반에게 밥 한 끼 안 산 스님이 우동 한 그릇 사지 않은 스님이 다른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30억, 4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상상도 못할 돈을 그렇게 보시를 해서 중생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몸소 자기가 입으로 복지를 가르치고 몸으로 직접
복지를 실천에 옮긴 분이에요. 이거 참 이런 스님이 있다는 거 우리 한국 불교 자랑해야 돼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제 그 입만 떼면 이제 대만 불교를 이야기하고 대만 불교에서도 그 복지 분야에 최고로 꼽는 그분은 세계에서 최고로 꼽는 정엄 스님을 그 참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해 왔는데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이 스님은 참 한국에서 대표로 한국 불교의 대표 스님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이 스님을 꼽아야 돼 이제는. 그런 정도로 나는 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나 한번 뭐 얼굴 맞대고 이야기해 본 적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러나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뭐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신문 보고 또 이 책 읽고 이제 더욱 분명하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깨놓고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스님이 누가 있나 하면은 스승없이 이 스님을 소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님이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은 아예 망각하고 남을 위해서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거 대단한 스님이야. 그걸 몸으로 실천해 보였다고 하는 거 그런 분이라서 그래서 스님들도 이 영향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를 말하자면 사회에 말하자면 보이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거는 이 스님이 아니면 이런 제목은 엉터리로 가짜로도 만들 수 없는 제목이야.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동정심, 비심 아닙니까? 자비할 때 비심 아닙니까?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공감하고 함께 어떤 동정심을 갖는 거,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내 손이 거기에 따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거,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그 자세가 아주 참 이 제목 하나에 잘 녹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우리는 그 교리는 세상 이 세상에서 어느 철학 어느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우수한 것이지만은 보살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소승으로 살고 다른 종교는 교리는 아주 뭐